3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 y는 fx 그래프가 있고 우리 친구들 gx 그래프가 있네. 근데 부등식이 어머나 10의 마이너스 fx 쓰니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gx 쓰니 크다고 했어. 그때 해를 구하라고 했네. 어머나 세상에 밑이 지금 밑이 1보다 크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밑이가 아까 지수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밑이 1보다 크면 애니우 친구들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그렇지 드디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럼 fx보다 gx가 2에 있는 거 gx가 2에 있는 거 여기도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 우리 친구들 y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는 마이너스 4부터 그렇지 x 뭐냐 4 사이도 우리 친구들 0 마이너스 4와 0 사이라는 거 그럼 별로 어려움 없었을 거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gx가 2에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예.